오늘 염승환의 주력 종목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에 주목할 종목 특징주부터 공개를 해주시죠. 예, 네, 저는 다섯 종목 정도 좀 꼽아봤는데요. 이제 신세계푸드, 한국조선해양, 뭐 DLENC, SFA, GS 리테일 이렇게 한 다섯 개 종목 정도 좀 뽑아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뭐 작년도에 좀 좋았던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올해 코로나19에서 좀 탈출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뭐 종목들 중에서 뭔가 좀 모멘텀이 발생한 기업들 위주로 한 다섯 종목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. 네. 건설과 조선 업종 가운데서 종목을 딱 꼽아주셨습니다. 이 업종 내에서 탑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대기업의 구내식당 시장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에 열어줬는데 일단 대기업 쪽에 기업도 관심을 가지시네요. 신세계푸드 그리고 등등등 있습니다. 아,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종목 가운데서 특히 오늘 주력할 수 있을 종목은 뭐가 있을지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이제 첫 번째로는 그 SFA라는 기업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을 뭐 아시겠지만 그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OLED 장비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요. 시총도 꽤 크고 아마 이제 최근에 OLED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무겁긴 하지만 최근에 OLED가 뭐 아이패드라든가 노트북까지 채택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 수요처가 늘고 있고요. 또 OLED TV가 판매가 의외로 좀 잘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OLED 판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OLED 관련해서 설비 투자 관련한 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2차 전지용 장비도 만드는데 이 SK 이노베이션이 이 SFA가 SK 이노베이션에 2차 전지 장비 중국 공장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LG와 SK가 합의를 또 잘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SFA가 좀 매출액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주가가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도 비중 확대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DLENC, 이제 예전에 대림산업이죠. 그래서 건설업종이고,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책이 이제 올해 2월달에 발표가 됐고, 그때는 이제 공공주도였지만,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민간 재건축 중심으로 또 구조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이게 뭐 2015년 이후로 또 앞으로 최대 분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전망들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건설주들이 엄청난 랠리를 보였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으나 뭐 PBR이 뭐 0.5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가격 매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단기도 좋은데 중장기적으로도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. 네, 밸류에이션이 자신 있고 뭐 모멘텀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결국에는 수익인 것 같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